조민희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신랑 김원준 군과 신부 이은정 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없는 예식으로 뮤지컬 예식으로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식이 끝날 때까지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로 오늘 예식 함께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식의 화려한 문을 여는 JMBC 컴퍼니 뮤지컬 팀의 오프닝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예식 정말 끝까지 특별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축복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중한 예식을 위하여 연가 어머님들께서 단상에 마련된 촛불을 밝혀주실 텐데요. 여러분 잠시만 모두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가 어머님 입장.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꼭 맞잡으시고 함께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곧 펼칠 통촉의 축구는 두 사람의 앞날을 훤히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가 어머님들께서 통촉의 불을 밝혀주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양가 어머니 서로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가머니 내빈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빈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양가어머님들께서 두 사람의 앞날 분이 밝혀줄 화초기 축복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랑 김원주군의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배우들의 멋진 노래와 함께 노래 중간에 입장할 때 그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숙녀 지금부터 원주 왕자님의 입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소리쳐
금호선까지도 모두 함께 가졌죠. 모두가 부러워해 원주 먼저 지난 이곳이면 이전에라도 여러분 박수쳐요. 모두 함께 시시간치 박수쳐요. 신분증 소리질러
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할 때요 상대방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더 낮게 인사하고요 상대방을 조금 더 존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인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누가 더욱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탁님. 자, 이어서 혼인서약의 순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 분을 내빈을 향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인서약은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오늘 신랑신 분과 직접 큰 목소리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마이크가 조금 가까이 되시고 낭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랑신부로 호흡기관을 모신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됨을 언약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신랑신부는 내빈을 바라봐 주시고요. 사용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신랑 김원주군과 신부 이은정양.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혼인의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사회자 조민혁.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가의 순서인데요. 우리 신랑신부의 축가 자석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이 축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알만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신랑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또 축가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신랑신부가 깜짝 이벤트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랑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에 스크린을 모두 잠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훌륭한 양가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또 두 주인공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죠. 이번에는 우리 양가 부모님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부 측 부모님에게 우리 신랑 신부는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랑 신부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 신랑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에게 천천히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랑 신부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살아가고 우리 아버님께서도 따뜻하게 덕담과 함께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는 주례관사 앞쪽에서 내빈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돌이겠습니다만 평평상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내빈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른의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뮤지컬 예식으로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노래 중간에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그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을 읽겠습니다. 내가 친척, 친지, 친구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김원주 군과 신부 이민정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의 뮤지컬 배우형 가수 조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